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세계 각국의 동물원 여행을 특히 좋아하는 서양화가 정선영입니다.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 1년 정도 살 기회가 있었어요. 그때 이제 섬들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또 주변 국가들 여행도 많이 하면서 그때 받았던 남았던 색깔들이 이제 그림 속에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낮에 보는 동물들 모습보다 또 이제 밤에 보는 동물은 어떨까 싶어서 싱가포르 나이트주 같은 데도 가보고 그 토론토주라고 그 거기도 여행을 하면서 차가운 공기 속의 동물원 그런 느낌들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런 데서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.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는 손잡이를 통해서 또는 색을 통해서 자신을 좀 많이 표현하는 것 같은데 문 너머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고 그 주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꿈꾸는 정원 시리즈에는 그림 화면 중앙에 이제 문이 있고 그 문을 넘어서는 그것은 다 상상에 맡기고 나머지는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그때 봤던 동물들과 그다음 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. 어릴 때는 자연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, 사실. 거의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연이 좋은지도 잘 모르고 하다가 고갱 그림을 봤었는데 그냥 원시적인 자연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저희와 환경이 다른 인도네시아라는 그런 자연 속에 제가 들어간 거였는데 이방인으로 살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었고 정말 모든 작품들이 정말 애착이 가는 작품들인데 새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50마리 정도가 넘는 새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정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작품 중에 낙원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인간의 유한한 삶과 대자연의 무한함을 조금 대조적으로 석고상을 표현해서 제가 꿈꾸는 낙원 같은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자연 그대로를 막 다 표현한다기보다 저만의 이야기를 녹여내서 좀 상상 속의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는 편인데요. 제 그림을 보신 분들이 어떤 그리움이나 어떤 추억이나 또 자기만의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.